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 지원 1. 교육 훈련 계획, 교육 훈련 대상 및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운영자 및 각 파트별 담당자들을 훈련 대상으로 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. 라고 기술을 하는데요. 결국은 교육 대상은 운영할 사람, 그리고 이 운영 각 파트, 뭐 개발 쪽, 뭐 CMS, DB 쪽, 어플리케이션, DRM 쪽, 그러니까 파트별 담당자들을 뽑아서 훈련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또 이렇게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한다.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신뢰성이 있죠. 그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.